네, 여기는 그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이 관음사입니다. 이 관음사. 관음사가 옛날에는 아주 적은 절이었는데 지금 상당하니 그 공사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. 여기 바로 보이면은 이 종각도 있고. 그런데 이 절이 특이한 것은 이 관음사는 그 심청설화의 원형이 여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효원여 원홍장이 그 불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진나라 사신을 만나서 그 황후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중국에 가면은 또 보타산이 있는 곳에 보타구에 가면은 심청공원이 또 있고 옵니다. 심청이 그 심국공과 결혼해서 그쪽에도 이게 많은 심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심청이 곡성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도 여기에 인연이 여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한 부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. 6.25 때는 여기가 빨치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체가 바로 먹고 자고 한그 유명한 곳입니다.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원통조는 하나의 이게 보물이고 저 앞에 보이는 부처가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부처로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부처상 옆에 가서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섬진강을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곳입니다.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물고기가 있는 이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부처상이 있는 곳입니다. 이게 원통종이 전이고 이 앞에 보는 모든 이 경치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관음사입니다.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관음사입니다.